안녕하세요. 포시즌 베리 대표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1년 내내 설양과 같은 겨울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수직 농장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즉 농정원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내 스마트팜 보급 가공, 저개발국 대상으로 국제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현직에 있을 때 필리핀에 한국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딸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딸기를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려고 기관에서 제가 나와서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저희가 월 1억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카페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세종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지 않은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도시에서 성공을 하면 저희가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세종시를 골랐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찾아오고 있고요. 작년 말에 카타르 대사관에서 그리고 올해 하버드 교수팀들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지금 핫하게 소문이 많이 난 듯합니다. 멀리서 꽃집인 줄 알고 다가왔다가 이게 딸기인 줄 알고 상당히 많이 놀라는 고객들도 계셨고요. 가까이서 보고 뭐 이게 진짜 딸기야 하면서 상당히 더 놀라시는 그런 고객님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마디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각적으로는 카페를 접근하면서 딸기가 재배되는 광경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후각적으로는 딸기 농장을 지나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한 딸기 향을 맡게 될 수 있고요. 촉각적으로는 농장 안에서 딸기 체험 등을 하면서 직접 딸기 재배라든지 딸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쁘기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각적으로도 저희가 이 신선한 딸기로 만든 디저트와 음료가 더욱 맛있어서 상당히 고객들을 많이 매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딸기 덕후라는 그런 그룹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저희 디저트를 먹어보시고 여기는 딸기 덕후를 위한 성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온도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이게 새벽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뭐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는 그 농장 온도가 6도 이하로 떨어져서 저희가 제가 잘 때 알람을 받고 새벽에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객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딸기를 따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딸기가 많이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딸기 체험을 고객들에게 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너무나 딸기가 따고 싶었던 그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와서 하나만 따게 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해서 제가 따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분들이 왜 우리는 못 따게 하냐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이 평일 오전에 딸기를 와서 딸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인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에서 달콤한 겨울 딸기를 매일 당일 수확해서 매장으로 가져와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확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요. 당일 수확한 딸기로 맛있고 신선하게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좋은 재료들을 써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유기농 밀가루를 쓰고 있고요. 프랑스제 버터 등 최고의 재료로 저희는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내내 생딸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색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딸기 라떼가 100잔 이상 나오고요. 평일에는 60에서 70잔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딸기, 생딸기 주스는 한정 수량이라 고객님들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많이 못 드려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딸기하고 딸기로 만든 디저트를 우리 국민들이 계절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딸기와 한국 딸기를 활용한 K-디저트에 열광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프랜차이즈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포시즌 베리는 우리 생활 곁으로 다가온 스마트팜이라는 컨셉입니다. 특히 카페에 적용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카페에 와서 스마트팜도 보고 또 가족들이 함께 스마트팜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딸기로 바로 우리가 먹는 주스나 아니면 딸기 케이크를 그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 재미가 좀 굉장히 높은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마트팜 모델이 이제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서 우리가 기업 가치로 볼 때 굉장히 높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스마트팜을 우리가 이렇게 농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키우는 사례는 많지만 생활에서 조그맣게 뭐 채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실제로 과채류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했고 그 용기가 대단하군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에 적용했는데 그것이 생산이 되면서 거기 안에서 또 벌이 돌아다니면서 그 딸기를 번식시키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딸기가 잘 자라는 모습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딸기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음료도 즐기고 또 카페에서 나오는 뭐 케이크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포시즌베리의 그런 딸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스마트팜 모델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그것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포시즌베리는 이미 중동, 또 사우디나 쿠웨이트에 또 두바이 등에 스마트팜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협약을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포시즌베리 자체가 아니라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처럼 꼭 스마트팜을 직접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 적용된 그런 모델들이, 다양한 모델들이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네옴시티 안에 포시즌베리가 또 자리할 수도 있고 네옴시티의 다양한 형태로 이런 스마트팜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 네옴시티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사례는 뭐 그 사우디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전파력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